그래서 다른 예들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뭔지 볼까요? 그러니까 심볼 이터레이트 자체를 제너레이트로 또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console 하면은 요거는 좀 전에 것하고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 코드랑 같이 두 개로 나란히 둘까요? 좀 전에 봤던 코드가 여기군요. 여기 레인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고 자 이렇게 쓰면 이 코드 그죠? Generate Start End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. 요것과 요것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. 그러나 컨솔로 가게 되면은 똑같이 나오죠. 이전하고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네레이트 자체가 사실상 iterable 오브젝트라는 것이죠. 그런데 요 심볼 이터레이터 해서 이렇게 별표부터 있잖아요. 요 별표의 의미가 나와 있죠. 심볼 이터레이터가 제네레이터 펑션이다. 요거를 쓸요 표현.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일드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은 거고, 또한 이것 또한 이걸 제가 소스 코드를 첨부를 해놓는 게 좋겠군요. 첨부를 해놓겠습니다. 제목은 제너레이트라고 할까요? 예, 제너레이트라고 해서 게시판에다 소스 코드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. 요것과 그리고 이 부분이죠. 요거.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같은 거예요. 이게 제일 길고 기능은 같습니다만 이게 제일 길고 이걸 좀 짧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이걸 더 짧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. 그죠? 제네레이터는 그러니까 이터러블을 다루는 한 가지 방식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맞습니다.